언젠간 슈퍼개미! 사람들이 내 건강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. 괜찮아. 죽으면 나서. 목만 아파, 목만. 나 뭐 열도 하나도 안 나고 왜 이렇게 목만 아픈지 모르겠어. 목감기. 이번 주에는 아마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지 않을까. 내가 저번 주에도 라이브 못했잖아. 갑자기 좀 바빠졌어. 그래서 좀 텔레그램 영입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메일만 쌓이고 영입을 못하고 있네. 오늘도 중요한 약속 있잖아. 뭐 해야 돼? 영화 보는가? 오늘 중요한 약속. 터미네이터. 두끼 떡볶이 먹고 터미네이터. 그거 중요하잖아. 옛날에 그 아놀드 형이 터미네이터 마지막 대사가 뭐야? I'll be back. 난 너의 가방이 되겠다. 왜 가방이야? 오늘 한경 뉴스에 탑픽 뉴스야. 내년도 전망을 코스피 2500 정도. 유망 업종은 IT, 조선, 건설, 주도. 누가 한 얘기랑 똑같네?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이거? 애널들 취합해서? 아니 근데 뭐 당연히 똑같지. 이 바닥에 있으면 대략 뭐가 좋아지는지 알잖아. 내년도에 좀 실적이 개선될 거. 그러니까 여기 중심적으로 좀 놀면 돼. 여기 중심적으로 놀면서 우리가 그때 아이디어를 살려가지고 하는 거야. 우리 이번에 좀 괜찮은 또 아이디어 있었지. 국뽕주도 막 날아갈 때 우리 뭐 했어? 국뽕주 안 자고 국뽕 카운터 샀잖아. 국뽕 때문에 막 떨어져서 막 개박살 난 거 막 샀잖아. 그게 뭐야? 그만 하자니까 내가 이거 이제 그만 하자고 종방 하자니까. 성심량. 성심량에? 국뽕 카운터? 일본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그게 성신양이야? 몰라. 일로 와! 대원 미디어 같은 거 했잖아. 올라오잖아. 이제 국뽕이 해소되면서 장기적으로 될 수 없는 거 아니야. 이건 무조건 먹는 거 아니야. 그때 국뽕 한참 할 때 따라갔던 거 모나미 막 이런 거 반토막 더 났어. 지금 원점 회귀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. 우리는 확실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 결국은 먹는 거야. 뭐 롯데리 치는 거 확실하지만 먹는 거 이런 거, 이런 것만 이렇게 하는 거야. 왜 이런 것만 해? 안전하게. 그런 거 급등할 능력이 안 돼. 능력도 안 되고 멘탈도 안 되고. 내년도에 이쪽 업종이 좋은데 또 가격 봐가지고 내수주 중에서도 좀 사는 거야. 건설은 좀 늦게 붙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근데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졌어. 근데 나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봐. 반도체 가격이 중요해. 중요한데 다른 게 더 중요하지. 반도체가 호황이 오면서 캐파를 엄청 늘렸단 말이야. 거의 두 배 늘렸어. 마이크론, 삼성, 하이닉스 꾸준히 낸드 쪽은 좀 반등했어. 낸드는 D램 쪽이 왕창 늘려놓고 조금 진폭은 괜찮아. 재고 다 줄면은 결국은 올라간다.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는 거지. 주문 들어오고 주문 들어오면서도 가격 안 올라갈 수도 있어. 왜냐면 만들어내는 양이 더 많으면 그런 거야. 근데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뭐가 팔려? 뭐가 엄청나게 팔릴 거 아니야? 뭐 팔려? 반도체. 소비자가 뭐 사는 거? 반도체 막 소비 많이 하는 거. 가전제품. 핸드폰, 자동차, 뭐 컴퓨터. 아니 답 나왔어. 하나 나왔어. 그래 나왔어. 갑자기 뭔가 예전보다 팍 쓸 거. 자유주의. 아 불러 물어보지 마. 5G 핸드폰. 아 5G 핸드폰. 5G 나오면서 대용량 랜드 거기 랜드 바뀌고 D램 바뀌는 거 있잖아. 소비량 늘어난단 말이야. 얼추 맞춰져. 좀 기다릴만해. 그리고 물량이 많으면 좋아지는 회사 있거든. 장비 회사들 있잖아.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증설하고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잖아. 그러면 좋은 거야.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확실히 그거는 좋은 거야.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만드는 양이 더 중요하지. 반도체 만드는 양 하나도 안 늘려. 증설 하나도 안 해. 가격만 올랐어. 장비주들 좋아 안 좋아? 소재주들 좋아 안 좋아? 안 좋아. 안 좋아. 양을 봐야 된다. 그거를 마음 편안하게 가. 보고 야 이거 반도체 가격 떨어져. 어떡하지? 아니 그런 물량 나온다니까. 이거 아닌가 보다. 아니 나는 뭐 편안하게 가고 있어. 뷰를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돌발이 나오면은 뷰를 바꾸는 거야. 투자가 그런 거야. 어제 장이 너무 세서 내가 오늘은 좀 세긴 어렵겠다 생각했거든. 근데 어제 마지막 멘트가 걱정 말라고 내일 떨어질 거라고. 그럼 저 좀 받아. 그러는 거야.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. 하루 진폭에 영향 받아가지고 회사 일 이런 거 영향 받으면 투자 못해. 이럴 때는 그거 가는 거야. 영화 보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좀 꺼놓고. 오늘은 장이 뭐 특별한 거 없어. 꾸준히 올라갔던 거 좀 더 올라가면 조금 줄여주고. 근데 시중에 돈은 좀 있지. 이럴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. 올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한 해였고 내년도도 괜찮다고 봐. 뭐 유튜브만 키잖아? 뭐 재앙을 대비하는 뭐 폭락 생존하는 뭐 죄다 그런 얘기야 보면. 그래 막 다 채권 사놓고 막 그래. 금 사놓고 그때 금 사놓고 막 달러 사놓고 한 사람들
다 죽었어. 자산가들 그때 막 강남 부자들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막 산다 그랬잖아. 달러 사놓는다고.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이게 자본 생태계야. 다 위기라고 해. 그래서 위기로 다 도망가 있어.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없다고? 절대 못 오는 거야. 우선은 위기가 오려면 활활 한번 좀 해야 돼. 지금 춥고 배고프잖아. 부동산의 특정 부동산은 지금 활활하는 중이야. 그게 이제 나는 보여. 근데 주식시장은 괜찮다 내년도. 그래서 잘 대비해야 된다. 그런 거 휩쓸리면 안 돼.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도 알고 뭐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야. 그런 사람들 IMF 뭐냐고 물어봐. 그거 나쁜 거 아닙니까? 그런다고. IMF 뭐야 이거 뭐. 힘든 거. IMF 뭐냐면 여보 대학 가서 성적 받았어. 성적 받아서 집에 갔더니 아빠가 너 성적이 뭐니? 그럴 때 자기가 아빠한테 하는 게 IMF 그게 IMF야. 나는 뭐라고? 나는 우리 엄마 물어봐. IMA 플러스 인터넷 각자 찾아보자. 나쁜 거 아니야. 오늘 영어 너무 많이 났어. 머리 터질 것 같아. 빨리 영화 보러 가야 돼. I'll be back.